울긋불긋 곱게 물든 산을 넘어 인삼의 고장 금산의 인삼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완연한 가을 풍경 속 낭만을 느끼며 1500년 전 오래된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인삼 재배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공간. 금산 인삼이 최초로 재배된 곳, 개삼터입니다. 인삼씨를 뿌리게 된 이야기부터 6년근 인삼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인삼 농사에 쏟는 정성의 간절함을 모형으로 만들어 찾는 이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인삼 농사를 시작하게 한 전설의 주인공 집도 재현해 놓았고요. 설화 속 이야기에 담겨있는 그 시절 옛 사람들의 인삼 사랑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요. 그제나 이제나 인삼은 금산 사람의 자부심입니다. 아이고야, 초가집이다. 완전 시골에 온 느낌이죠? 네. 근처사이지. 네. 정지. 야, 요 마루. 예. 정겹네요. 네. 이렇게 앉으면. 예, 다리 돌려놓고 싶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 좋다. 구름도 떠가고. 네. 여기가 강처사의 이야기가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집이잖아요. 네. 효도의 근원. 예. 네. 효의 시작. 네. 어땠을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네. 백제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강씨성을 가진 강처사가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병석에 눕게 됩니다. 효자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국에 좋다는 약재를 다 구해서 어머니 병 구안을 해드리는데도 엄마 병이 낫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는 굴 속에 들어가서 백일지 기도를 드려요. 어느 날 꿈속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너의 정성이 기특해서 엄마 병환을 낳을 수 있는 약, 그러니까 말하자면 풀을 알려주겠다. 이런 계시를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진학산 가는 굴 속에 들어가면 빨간 열매가 달린 풀이 있을 것이니 그 풀을 캐서 다려드리면은 엄마 병환이 쾌차히 났을 것이다 하는 계시를 하고 홀연히 사라지셨답니다. 정말 꿈이 하도 신기해서 그 장소에 가봤더니 정말 그런 풀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풀을 캐서 다려드렸더니 엄마 병이 쾌차히 났었다고 합니다. 그 풀이 인삼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시대만 해도 그게 하나의 산삼이었던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인삼이지만은요. 근데 여기서요 주목될 게 하나가 있어요. 산신령님이 내려주신 거는 단순한 물질이었어요. 그렇지만 강처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씨를 갖다가 다시 또 심어서 또 다시 수확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삼을 나눠주고 다시 또 씨를 뿌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수확을 해서 또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산 인삼이 있게 된 거죠. 강처사가 행했던 행위는요 인류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눈뜸 이런 게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산신령님이 그냥 주신 거는 단순한 물질이었던 거지만은 강처사가 행했던 행위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머니로부터 출발해서 네, 주변 시작이, 사람들에게 네, 휴의 네. 시작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금산에 인삼이 있게 된 강처사 설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산신령이 알려준 산삼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던 착한 마음. 그 마음 덕분에 금산 인삼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설화를 듣고 나니 인삼 한 뿌리 한 뿌리가 더욱더 고맙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깊고 큰 풍류가 있는 산 진학산. 그 아래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즐기며 인삼에 담긴 선한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계삼각이라고 쓰여 있네요. 네. 한번 문 열어보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 안에 예. 신이가 모셔져 있겠군요. 그렇죠. 오, 이렇게 어허, 이렇게 신이를 모셔놓은 이곳은 네.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제사도 지내고 좀 그러겠는데요. 네. 인삼축제 여는 첫날째 그때 여기에서요 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해 인삼축제 때 모든 사고 없이 잘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인삼 수확도 많이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첫날째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네.